영하 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여기에 바람이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6.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온은 평년 수준이지만 바람 때문에 조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보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기도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 연무나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가 낮아지고 있고 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낮에는 안개도 점차 소산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라도 일부 지역에 날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고요. 이 제주도에 내리던 비도 잦아든 상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와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이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강원도 영동과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불조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1도, 청주는 3도, 강릉은 4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5도, 대구는 6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내일 밤늦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